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의 다양한 삶과 수행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스님을 모셨는데요. 저기 실상사에서 작은 학교의 간달프 선생님으로 알려져 계신 그 법인 스님을 뵈려고 왔습니다. 법인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달프 선생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마음에 드시죠? 아주 그냥 마음에 들고 뭐 그 영화는 반지의 제왕은 잘 안 봤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씨 넉넉하고 지혜롭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별명이죠. 지리산 이 뱀사코라고 백무동으로 갈라지는 실상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선 도량의 최초 사찰입니다. 흔히 이제 구산선문 최초가람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한국의 메디테이션, 한국의 명상센터가 처음 열린 곳이죠. 그 실상사에서 지금 뭐 공부도 하고 공동체 사리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불교계 유일한 대안학교가 하나 있는데 작은 학교 좀 선생님 겸 또 올해는 또 이사장을 하라고 그러네요.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심이라는 네. 책에 이어서 그 책도 너무 잘 봤는데요. 최근에는 또 발간된 따끈따끈한 신작인 기본을 다시 잡아야겠다는 제목의 책이 이렇게 있는데 검색의 시대하고 중심은 이게 신문에 이제 어떤 칼럼이고 또 굉장히 인문학적 성격인데 이번에는 이제 출판사에서 실제 실상사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글을 써달라고 해서 거의 좀 매 꼭지마다 스토리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체득하고 드러내는 것이어서 사유에서 삶으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실제 벌어지는 일상의 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는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이제 작은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좀 교사를 하고 싶다 하니까 뭐 시험도 안 보고 면접도 안 하고 뭐 서류도 안 넣고 그냥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이제 학생들하고 2년 동안 수업하면서 벌어진 일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걸 즐겁게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히 이번 책에는 이제 작은 학교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뭐 매번 다 즐겁죠. 얘들하고는 언제 어떻게 뭐 돌발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아이들의 매번의 어떤 발언들 행동들이 전부 화두이고 아주 신선한 깨달음입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올 봄에 5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과 11명하고 무문관을 했습니다. 무문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무문관이라는 건 스님들이 그냥 이 석 달 동안 출입을 금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항상 어울려 살지 말고 혼자 살아보자 해서 11명을 전부 다 개인 방을 쓰게 하고 일주일 동안 묵언, 철저하게 묵언하고 실상사 밖에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봐라. 핸드폰 다 끊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명상도 하고 절도 하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래서 무문관을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고 정말 자기 자신을 비로소 들여다보게 됐다. 내 안에 나를 봤다.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서 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 이렇게 작은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참 보람이 많았죠. 그리고 뭐 또 우리 실상사는 늘 이게 손 모를 심거든요. 공동체 식구들. 한 70명이 모여가지고 스님들하고.
그런데 그 손모를 심으면서 이런저런 뭐 에피소드들이 하도 많죠. 그냥 스님 스님 하다가 이제 간달프라고 불러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별명으로 부르잖아요. 뭐 두더지, 간달프, 뭐 지렁이라는 닉네임도 있죠. 근데 이 간달프라고 부르니까 스님이라는 호칭이 생각되니까 거리가 굉장히 좁혀지는 거예요. 경전과 그 유교에서 발췌된 사자성어들, 그걸 발췌해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이런 것들을 또 집중 수업을 한 5일 했거든요. 고전이 바로 현실의 삶이다. 그것을 학생과 제가 이제 체험해서 아주 좋았죠. 어떤 말씀이 와닿았냐면은 나날의 삶을 진실하고 의미 있고 성실하게 보내면 한 생도 그리고 죽음의 순간도 빛날 것이다 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구절이. 그래서 죽음을 빛나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역설적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삶이 빛났을 때만이 죽음도 이제 빛난다는 그런 표현 뜻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쩌면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법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스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여기 있는 삶의 가치가 그럼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죽음도 빛나라라고 하면은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역설적이지가 않죠. 우리들이 늘 이제 부처님 말씀에는 모든 것이 중생의 삶이 괴로운 건 망념, 잘못된 생각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치우치게 살고 있어요. 젊음은 빛나는 것이고 늙음은 뭐 어둡고 추레한 것이다. 삶은 기쁜 것이고 태어난 건 기쁜 것이고 죽음은 슬프고 절망적이다. 뭐 돈은 또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제약의 근원이고 마음은 빛나는 것이라고. 근데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양극단적인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사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 중에 중도 연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양극단을 소멸하는 것,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가 빛나는 것, 이게 바로 중도 연기라고 하는데 늙음이라고 하는 것도 늙어감도 늙어감 그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 생을 마쳤을 때 아, 나 이제 한 생을 잘 살고 갔어. 그동안 나와 함께 도움을 주신 모든 사람들 고마웠어. 나 이제 갈게 하고 웃으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죽음은 무섭고 절망적이고 어둡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부 망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사는 이제 그 21세기 약사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새롭게 이제 출가와 재가의 사부대중이 늘 이제 합송하는 천수경 형태의 경전들인데 그게 빛나라 시리즈입니다. 삶과 죽음도 빛나라. 늙음도 빛나고 죽음도 빛나라. 여성도 빛나고 남성도 빛나라. 기업도 빛나고 노동자도 빛나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위해서 대립하고 싸우는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가 상생하고 빛나는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에 이무소득고 무유공포 이런 말 있잖아요. 소위 구하는 것이 없으면은 아무런 마음의 두려움이 없다. 이 구절이 늘 지침입니다. 내가 명예를 구하는 것,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 뭐 인기와 명망을 구하는 마음, 무언가를 했는데 보답을 바라는 마음,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돋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 이게 전부 우리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반응이 오면 사람들이 슬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런 마음의 두려움이 없다. 이 구절을 반야심경 이 구절 아주 좋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사람들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최고의 어떤 지침은 화엄경에 중생이 기뻐하면은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중생 공양이고 재불 공양이다. 이 말을 늘 이제 지침으로 삼고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차를 마시거나 할 때 미리 속으로 염불합니다.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뇌이면은 마주하는 사람들이 보다 경건해지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살고 있고, 실은 제가 화엄경 전공인데, 화엄경 전공인데, 법구경, 슈타니파타, 이런 초기 경전에 단순 소박하면서도 삶의 메시지가 가장 울림이 큰 경전들이잖아요. 그것을 새벽마다 독송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실상사에 처음 살았는데, 1992년도인가 1년도에 이제 제가 실상사의 어떤 선우도량 스님들 모임, 학술 모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인연을 맺었고, 1995년에 이제 실상사 화엄왕님, 그래서 스님들의 대학원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그 화엄경 연찬에 학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공부하고 또 더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실상사에서 학연 스님들 이제 화엄경 가르치는 강사 노릇도 하고 학장 노릇도 했는데, 그리고 그 뒤 이제 실상사 떠나서 뭐 이게 그 대행사에서 템플스테이, 실은 제가 템플스테이 원조거든요. 제가 사람들한테 실상사에는 원조인 스님이 두 분이 있다고 그래요. 템플스테이 원조가 접니다. 2000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주말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주 5일 근무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생각했는데, 제가 최초로 새벽 숲길이라는 이름으로 2박 3일 이제 불교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날 템플스테이 같은 걸 기획하고 한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리고 종교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여튼 2000년도, 2001년도 아주 대단한 어떤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2002년이 월드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계종하고 문광부에서 대행사 새벽숲길에 힌트를 얻어서 템플스테이를 해본 거예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단연 가장 1위가 템플스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 선양 사업으로 템플스테이를 조계종과 함께 한 거죠. 실은 지리산 둘레길이 처음인데 이걸 만든 게 도보스님입니다. 그 한 6개월 후에 이제 최명숙 선생이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었어요. 불교계 최초로 대안학교인 작은 학교 열었죠. 기농학교. 현장 기농학교. 1998년 IMF 이후에 열었거든요. 불교 기농학교도 그렇게 장기간 한 게 처음이에요. 근데 실상사는 이제 지금 사부대중 공동체거든요. 불교적 사상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라고 해요. 인드라망이라는 게 다양한 중측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혀진 그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곧 화엄의 사상이고, 또 생명평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사에는 슬로건이 있는데,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구산선문 최초가람, 또 하나 지리산 마을절 실상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총 귀농이 면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들까지 합쳐서 지금 한 600명. 보통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가 뭐 10명, 20명을 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귀농학교 세대들이 젊으실 적에 이제 귀농학교를 체험하고 산내에 정착을 해서 서로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난 아이들이 산내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또 우리 작은 학교를 들어가요. 중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산내 초등학교에 지금 아마 한 100명쯤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촌 귀농의 어떤 불을 지핀 것도 실상사입니다. 참조로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작은 학교 학생들은 제가 100일 때부터 보내드립니다. 영역이 많은데 이제 스님들이 한 15분쯤 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 있고 그 다음에 공방,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공방이 있고 또 작은 학교가 있고 한생명이라고 마을 지역 운동을 하는 한생명이 있고 또 생명평화대학 청년들이 공부하고 일하는 생명평화대학, 또 청년들의 창업장인 자자창고, 이렇게 해서 스님들과 이렇게 우리 활동가라고 하는데 활동가들이 대개 한 4,50명,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 40명, 그러니까 일일이 한 100명의 대가족, 10대에서 80대까지.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이게 담았던 것은 전부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깨달음이 일상의 삶으로 완성되어지다. 이게 실상사 대중들이 늘 이제 되뇌이는 가르침이거든요. 깨달음이 일상의 삶으로. 깨달음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고 깨달음이 먼 훗날 어느 곳에서 팍 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들 지금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쓰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도우면서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수행이거든요. 곧 삶이 곧 수행인 거죠. 참선, 염불, 강경, 이것은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어찌 보면은 연습인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우리가 어떻게 팔정도의 가르침으로 사느냐, 바로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그런 기본을 다시 다 잡아야겠다는 그런 책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스님께서 잔잔한 감동과 또 커다란 울림을 주시는 그런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 스님 말씀을 또 듣다 보니 또 다시 초심을 더 다지고 예, 마음을 좀 더 굳건히 해야 되겠다, 자기 성찰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이제까지 즐겁게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